네, 오늘장 간판지로 이어가겠습니다.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그리고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민수 대표의 오늘장 간판주 왜 간판으로 갈 만한 종목인지 선정 이후 또 매매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고요.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쪽에서 실적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성장성에 좀 더 무게를 주는 종목이 뭘까라고 했었을 때 그에 따른 답을 내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져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특히 이 회사는 SI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시스템 관련된 IT 업체들이 하는 쪽이죠. 그래서 SI 쪽이 한 38%, 그리고 IT 아웃소싱이 51%, 그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10%인데 차량용 쪽의 소프트웨어 쪽이 가장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역순으로 수익성이 보여지는 흐름들인데 근데 지금 최근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현대 오트론 그리고 현대 MN소프트를 같이 합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덩치가 좀 커졌는데 그러면서 R&D 인력과 비용들을 같이 쏟아부으면서 계속 어떤 현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현대차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능력을 개발시키고 있는데 그러면서 비용은 늘어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 계속 성장에 대해서 무게를 둔다라는 측면들이 지금 트렌드에 맞는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2분기 실적 눈높이에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올해 매출 2조대, 한 27% 매출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140억대, 한 30%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PER 40배는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이런 어떤 실적 흐름들이 중장기적인 성장을 가져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요즘 트렌드가 맞는 어떤 성장주의 개념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지금 어제 오늘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그 현대오토에버 포함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의 하반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죠. 유효는 합니다만 형님이 가야 되겠죠. 네, 현대차가 움직여야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싸고 좋은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계속 불러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장 네. 종목 중에 가장 좀 눈에 띄었던 종목들 들어볼까요? 네, 그 어제부터 오늘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스펙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들이 좀 특징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스펙 좀 말씀드리기 전에 그 메타버스 관련된 그 맥스트 좀 말씀드리면 오늘 소위 말하는 따따상을 진입을 하게 되면서 공모주 배정받으신 분들은 뭐 200% 300% 수익이 났는데 네. 결국 최근에 그 메타버스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좀 강하다 보니까 이 맥스트라는 어떤 신규 상장 종목이 이렇게 강한 시세를 좀 낼 수 있는 흐름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일단 메타버스 사업을 하고 있는 상장사뿐만 아니라 이 메타버스 이 플랫폼 하고 있는 비상장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최근 상당히 많이 좀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핀가라는 종목도 있고요. 한컴 MDS라는 종목도 있고 최근에 또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종목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언급된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이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된 회사들이었던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펙 관련주도 이제 스펙 본연의 목적이 아시겠지만 기업 인수 목적으로 만드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가 있으면 우회 상장을 통해서 상장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유안타 제6호 스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메타버스 플랫폼사라고 할 수 있는 다보링크를 합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메타버스 플랫폼사가 다시 우회적으로 상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이 본인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떤 메타버스 인기에 부합을 하게 되면서 스펙주까지 같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또 예를 들면은 예전에 5월 달에 삼성 스펙 2호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스펙 전반주가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삼성 스펙 2호가 부합을 받았었던 이유가 뭐냐면 메타버스 관련사인 MPD를 합병을 하게 되면서 먼저 관심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메타버스 관련된 회사를 또 합병을 하게 되면서 아마 이 흐름이 이 유안타 제6호 스펙 여기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또 스펙 전반적으로 또 이 시세가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일단 뭐 간판주도 되지만 특징주로서 오늘 스펙주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요. 참 네. 최근에 우리 시장에 보면 스펙주에 좀 자금이 몰린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거품 논란에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가 좋고
좋을 때는 이게 프리미엄이 되지만 이게 좀 걱정이 될 때는 거품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퍼라든지 PBR이 산정을 할 때 애널들마다 판단이 다 틀리고 가치 산정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하기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좋을 때는 프리미엄이 되는 거고 안 될 때는 이제 거품이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거품으로 논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스펙이 좀 조명을 받는 이유가 일단은 이 그러니까 상장이라는 관점, 그러니까 IPO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순환매가 좀 도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뭐 SK바이오팜이라든지 빅히트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국내 IPO 기업들이 국내 IPO와 연관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고 올 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쿠팡 해외 상장을 하게 되면서 동방이라든지 KCDC 이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국내 IPO에서 해외 IPO로 넘어갔고 그 이후에 또 이 상장이라는 공통 분모를 보게 되면 또 스펙도 마찬가지로 우회 상장을 하기 때문에 상장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쪽으로 강세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IPO가 잠잠히 했었다가 제가 볼 때는 이 메타버스를 계기로 해서 이 IPO에 대한 관심이 다시 올라와서 이런 현상이 좀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 가서 거품 논란을 가지더라도 아직까지는 조금 어쨌든 이 테마 이슈였던 현상 정도를 일단 먼저 해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요. 네. 더 여쭤봐도 되겠죠? 네, 됩니다. 그 메타버스 조금 더 섹터를 네. 좀 좁혀가지고 메타버스가 사실은 이게 네. 실적이 아직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성장 산업으로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할 때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것도 접근하는 건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맥스트 상장 계기로 해서 아마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조금 전에 거품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가 그런 논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에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순환매에 대한 대응을 좀 해보게 된다면은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던 영역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우리 그 김민수 대표님 네. 주목하고 계신 현대 오토 에버 같은 경우에 현재 2.7% 상승하면서 13만 원 선의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또 우리 그 정태근 팀장님 주목하셨던 유안타 제6호 스펙 같은 경우에는 16.57%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3,975원 선에 현재 종가를 형성할 예정입니다.